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9페이지 할 거죠. 자, 59페이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59페이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59페이지 22번 오른쪽 그림 같지 아랫부분이 원뿔 모양이고 윗부분이 망고 모양인 아이스크림이 콘이 있는데 일단 아이스크림이 주어졌는데 아이스크림의 부피가 30파이래요. 자, 일단 아이스크림의 부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이 넘어와야죠. 중학교 과정에서 9의 부피가 이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그러니까 반구니까 이제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설정해주고 여기 일단 r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거 콘 여기 잡는 부분, 요 잡는 부분이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거의 부피. 여기 R은 똑같은 거고 여기 좀 색칠한 부분이 공통이니까 그러면 3분의 2 파이 R 제곱 H 해줘야 될 건데 원뿔의 높이는 반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1만큼 더 길다. 여기 하지만 R 플러스 1이래. R 플러스 1. 중요한 건 근데, 단위는 안 적어져 있네요. 이렇게 되겠네. 양이를 풀면 되겠네. 양이를 풀고, 일단 R을 구한 다음에, R을 구하고, 아이스크림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반구의 겉넓이는, 아니,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었는데, 반구니까 2파이 R 제곱 하면 될 거고, 2파이 R 제곱 하면 될 거고. 요 아이스크림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전개도로 펼친 다음에 요 부분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가 삼각형 넓이처럼 구하면 되죠. 우리가 이 R만 구하면 여기 길이 X, 여기 길이도 이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니까. 맞물려가는 것이니까. R 구하면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그럼 파이 일단 없앱시다. 파이 없애고 양변에 3 곱할게요. 90이 될 거고 2파이 R세제곱 될 거고 3 곱했으니까 필요 없고 R세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으로 해주고 파이가 필요가 없죠. 파이가 아까 약분했었죠. 약분했어. 근데 이거 왜 안 지워졌나 내가? 그러면 2R세제곱 맞나요? R세제곱 잠깐만요. 너무 먼저 쉽게 풀리는데 파이 다 없애버리고 양변에 3 곱하면 90이고 2R세제곱 그리고 3 없애버리고 R세제곱 R제곱 그러면 이거 3R세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90이 있는데 뭐 조립제법을 쓰기 아래 3 잠깐만요 아래 3 대입하면 27 81 오케이 R3이고 조립제법 안 쓰고 이제 나오겠는데 R3이네요. 그럼 R3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피타고라스 여기 5 그럼 여기가 5 일단 여기 반구는 아까 아래 3이었으니까 9, 18파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 지금 나이가 지금 위에 있는 이 반지름이 3인 야이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가 2파이야 6파이야 6파이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5파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해야 되죠. 6파이 곱하기 5는 이제 30파이 15파이, 여기 15파이 되겠네요. 야이의 깊이 더해주면, 33파이 되겠습니다. 33파이. 크게 어려운, 그냥 칩 세우는 거였네요. 그냥 칩 세우는 거였어요. 굳이 뭐 얘기하면 요거 좀 그릴 때, 여기가 지금 5잖아요? 5. 5일 때 여기가 6파이면,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원래 정확히 그리려면, 이게,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뭐 그거 문제 풀 때 상관없는데. 여기 각도가 더 많아요. 각도가 더. 전체가 12파이인데, 전체가 10파이인데, 10파이 중에, 전체가 10파이잖아요. 10파이 중에, 이제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360도에 5분의 3을 차지해야 되니까, 216도가 돼야 될 게 보여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주 했죠. 그래서 이제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주면 더 예뻤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22번 이렇게 33파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볼까요? 23번 자 59페이지 23번 59페이지 23번을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 23번은
일단은 내저멀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저멀이 주어져 있어요.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이제 내저멀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이런 내저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S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둘레겠죠? 이런 공식들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와 또 이제 항상 문제를 풀때 넓이 이퀄 넓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이제 테마가 좀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 요 직각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지만 내저멀이 주어져 있다면 아래로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일반적인 넓이 방법으로 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네 이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요. 새로운 방법. 우리가 내저번을 중심에 여기 요걸로 구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시골생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또 문제와 상관없이 짜장면과 젓가락. 짜장면과 젓가락. 제가 여기는 뭐 R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딱 보면 뭐 여기를 A로 넣으면 여기도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B로 넣으면 여기도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둘레 뭐 이런 것들 요 정도만 일단 느낌상 알고 있으면 뭐 거의 문제는 다풀 겁니다. 문제 볼게요. 자 봅시다. 59페이지 아왜 지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59페이지 이제 문제를 보니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내저번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그런데 삼각형 ABC 세변중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이 길이를 구하래요. A, B, C 중 가장 짧은 변이를 구하래요. 어떻게 이제 문제를 줄까요? 근데 다 아무 조건이 없으면 쉽힐 텐데. 아, 둘레의 길이가 36이라고도 주어져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36. 둘레의 길이가 이제 36이라고 또 주어져 있네요. 보면 일단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풀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넓이를 하나씩을 세워줘요. 항상 넓이식을 하나 세워줍니다. 제가 여기를 어떻게 놓을까요? 전체를 A로 놓을까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만 오늘 여기를 A로 놓을까요? 재미로 여기서 이렇게 놓을까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전체를 A로 놔도 되는데, 여기 3이 딱 명백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3으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뭐 R로 놨을 때는, 무지수로 주어졌으면 선생님이 이상해. 예전부터 이제 전체를 이제 A로 넣는데, 딱 구체적으로 딱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부분으로 쪼개는 걸좀 좋아할 때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넓이로 하나 항상식을 만들겠다. 2분의 1 이런 식의 선생님이 세팅이 돼 있어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2분의 R인데 3이죠. 그리고 둘레가 36이니까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겠다가 6죠. 그래서 이런 식 A 플러스 3, 이제 B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고 108 되겠네요. 108 이렇게 되겠다.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왜 아까 치면 이제 보세요. 이건 이제 미지수가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을 때 아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 B가 다 쓰일 거니까 미지수가 두 개라서 식이 하나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둘레가 36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넓이 이퀄 넓이로 풀 때도 식으로 풀이지만 A와 B의 이제 1차식 단서를 주는 거죠. 1차식 단서를 주는 거죠. 둘레라는 게. 넓이가 2차식 단서라면, 넓이가 2차식 단서라면, 둘레는 1차식 단서다. 이런 게좀 있어주면 좋아요. 둘레가 1차식 단서다.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36인데,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이제 30이니까, A 더하기 B가 15가 되겠잖아요. A 더하기 B가 15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전개 집어넣어서 일단 전개해 볼까요? A, B 하면 3, A 더하기 B, 9는 이제 108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와야 되나요? 좋아요.
오케이. 특히나 요거 이제 1차식 대입으로 안 풀겠고, 1차식 대입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15라고 했으니까 여기 45죠? 45, 9 마이너스 108은 여기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출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54죠, 54. 54. 그러면, 마이너스 54는 0인데, AB가 54잖아요? 그러면 AB를 만약, 자, AB를 두 분으로 볼게요. 대칭식의 형태의 이제, 연립이처 방정식이 있는 거니까, 두 분의 합이 15이고, 두 분의 합이 50, 두 분의 곱이 54이니,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54는 0. 그런 이차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tt 69 마이너스 마이너스 t가 6도는 9네요. 그러면 a가 6도는 9인데, a가 6일 때는, a가 6일 때는 이제 b가 9인 얘기고, a가 6일 때는 b가 9인 거고, a가 9일 때는 b가 6인 건데, 그리고 상관없죠. 가장 짧은 변이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6일 때 여기는 뭐예요? 9가 되고, 그러면 여긴 12. 아, 이거. 3, 4. 오케이, 오케이. 3대, 4대, 5대 직각 삼각형이었네요. 여기가 6일 때 9, 여기가 12, 여기가 15 되는 거니까, 제일 짧은 변은 9가 되겠네요, 9.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이제 생각되시면, 이런 대칭식이 조금 어려웠다 하면, B자리에 15-A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비자리 무슨 말이냐면 1차식 b는 우리가 15-a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죠. 그러면 2분의 1은 볼 필요 없고 a 플러스 3인데 비자리에 이제 15-a를 집어넣어주면 비자리에 15-a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3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18-a 이렇게 108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 18a, 이렇게,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54, 이제 마이너스 3a는 이제 108 이렇게 될 거라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5a, 로 오면 마이너스 54는 0될 건데, a제곱 마이너스 15a 플러스 54는 0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도 이제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9페이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60페이지 1번까지만 할까요? 60페이지 1번까지만 했다가, 조금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1번을 볼게요. 60페이지 1번을 보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두 문제만 하기 위해서 한 문제 더 할게요. 60페이지 1번 보니까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EX의 4승, EX의 4승 플러스 6, X의 3승 이렇게 주어졌나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주어졌네요. EX의 4승 플러스 6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제 4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할때 여러분들이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으니까 야 이를 이 x 마이너스 알파 이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0 하면 여기 야 이거 4차 방정식 야 이거 4차 방정식인데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애들 이런 거잘 못해요. fx가 만약 4차식이다 하면 이건 fx가 4차식이라는 얘기고 fx가 0이라고 하면 4차식은 0이니까 4차 방정식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0, 0 놨을 때 4차 방정식인 거고 이렇게 넣으면 둘다 4차식인데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으니까 제 말은 2x의 4승 플러스 6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는 제이 식이 EX-α, X-β, X-γ, X-δ,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건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거기서,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출제자가 이거 참 쉬운, 엄청나게 쉽게 이 값을 구하래요. 아, 제가 순간 이제,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가 지금 x에 2를 집어넣은 형태죠. a-r-a-2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여기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여기다 주어진 식에 2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식에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16 될 거니까 32. 2 집어넣으면 4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80. 마이너스 17 되겠네. 그 다음에 6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3 되겠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좀 쉬었다가 다시 2번, 3번부터 해서 쭉 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